뭔가 좀 남다른 매너. 아, 이 정도까지 내가 야, 저 친구가 저 정도까지 해? 괜찮네. 뭐 이렇게 좀 하이 퀄리티? 그런 거 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멋진 거? 우선은 그 본인이 약간은 네.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거리는 한 50 야드나 미터인데 네. 거기에 뭐 샌드나 웨지를 쓴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만이 쓰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이 미리 다음 샷을 미리 챙기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동료가 러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비거리가 일정하면은 클럽은 내가 챙기고 그분을 같이 서포트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너가 그 어떤 되는 분만 이렇게 내가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4인을 두루두루 살펴주는 거. 네네. 그것 우리 여기 볼 저기인데부터 네. 시작해서 네. 이렇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도 하지만 이분 외에 우리 다른 멤버들도 왜냐면 그 멤버가 됐다는 거는 모두와 어느 적정의 관계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딱 공략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우리 그러잖아요. 너가 봤을 때 그 친구 어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이 사람이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라운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처 생각 못해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오너만 막 모든 사람이 딸랑딸랑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배려하는 네네. 모습이 더 다 보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보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캐디한테 막 짓궂게 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 내가 봐도 저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진상 부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캐디들도 뭐 있다면서요? 이렇게 캐디들끼리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진상이다. 이 사람 뭐 VIP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캐디들끼리 통하는 뭐 이런 용어들. 뭐 수신호나 이런 예. 거는 이제 뭐 상호간에 있겠죠. 예. 이 카트를 지나가면서 그 이제 진상이 있는 팀이 뭐 진행이 늦었다 네. 그러면은 내가 플레이하는 담당 캐디는 연락을 못 해요 경기 팀에.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거나 교차되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경기 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신호가 또 있고. 네네네네네. 이렇게 해달라고. 네. 프로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 저는 예전에 지금은 예.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골프 백에다가 캐디들만의 예. 표식을 많이 하셨어요. 오.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저부터 이제 제 백을 한번 열어보고 확인도 한번 해봤는데 표시가 돼 있나? 예. 네, 다행히 없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좀 진상인 회원분들이나 좀 주의해야 되는 분들, 그 분들 백에는 항상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에 또 가게 되면은 그 캐디들은 그 백을 보고 아 오늘은 조금 힘든 라운드가 되겠구나, 아 오늘은 좀 즐거운 라운드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이제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캐디분들이 라운드를 돌고 난 다음에 아, 이 회원님은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서로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유하고 그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요. 홀인원이라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해서 예전에는 라카에 내 담당 캐디가 쓴 나에 대한 글이 이렇게 라카에 떴었거든요. 애정으로.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계속 남고 요즘에도 제가 알기로는 진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예약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딱 예약 들어올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4인 멤버까지는 모르지만 예. 예약자가 그 해당의 경우가 되면은 타임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타임이 있어도 왜냐면은 앞뒤로 영향을 주고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약이 네네네. 안 되는구나. 때에 따라서. 네네네. 그럴 수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네네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아니, 수가 있어요. 거부할 권리가 있죠? 네.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담당 캐디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직업정신이 없진 않은데 예. 그렇게 막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이 친구가 휴가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올바른 힘. 예를 들면은 네, 그런 경우까지도 가거나 스트레스 지수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엄청 많죠. 다 세야지, 볼 찾아야지, 뭐 또 접대해야지, 뭐 또 막 직구게 보면 막 돌아버리는 거죠. 아,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외국에 이렇게 골프 치러 가면 거기는 완인 완캐디라. 그렇죠. 너무 양호해요. 애들 뭐 장난치고. 도대체 이게 내가 모시는 건지 얘가 나를 모시는 건지. 네네네. 풍요롭죠. 아주 네. 카트 뭐 카트 뭐 다 하고 막. 근데 우리나라 오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나이도 정말 잘 봐주시고 네. 프로인 분들이 많은데.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